원상아, 머리가 12바퀴 이상 제대로 돌아있는 여자죠. 믹서기에 넣고 돌린 듯 방앗간에 돌려달라고 한 듯 제대로 돌았습니다. 충격적인 엔딩, 5인주 앞에 나타난 건 차화영이 아닌 놀랍게도 원상아. 사실 그 전까지는 풀리지 않는 많은 의문점들 때문에 보면서 슬슬 지쳐가기도 했었는데 모든 건 이번 반전을 위한 철저한 빌드업, 충분한 보상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상아의 친절한 설명까지, 진아영의 죽음, 싱가포르의 가짜 5인주, 과거의 일들이 대부분 밝혀졌죠. 이런 연극을 기획한 게 최소 4년 전이라고 하니 실제로는 언제부터 시작했을지 모를 일입니다. 대박 영화도 기획이 1, 2년인데 원상아는 이 한 작품을 위해 인생을 갈아 넣었습니다. 대단히 장기적으로 미친 여자, 그 정신으로 복리 투자하면 대박날 여자, 4년 전에 딸러 사놨으면 완전히 부자 될 여자, 진아영을 죽인 게 이제 원상아로 확정이 됐으니 그렇다면 1호 격리 양향숙, 진아영이 전에 죽었던 양향숙 격리도 원상아가 똑같은 방식으로 죽였다는 말이 됩니다. 둘 다 옷장 안에서 빨간 구두를 신고 목을 매달았는데 그 모든 자살 위장은 원상아가 꾸민 일. 그런데 이해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습니다. 원상아 고등학생 때 엄마가 죽었죠. 원상아의 엄마도 똑같이 옷장 안에서 빨간 구두를 신고 죽었습니다. 원상아한테는 엄마의 죽음이 대단히 슬프고 그때부터 정신세계가 오락가락할 만큼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해할 수 없게도 그 방식 그대로, 엄마가 죽었던 모양새 그대로 이제는 자기가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엄마의 죽음은 충격 그 자체, 살면서 떠올리기 힘든 고통인데 원상아는 오히려 그것을 졸업작품으로 만들고 똑같은 방식으로 다 커서도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이코라지만 어떻게 이렇게까지 희대의 사이코가 되었나? 왜 엄마가 죽은 방식 그대로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것인가? 오래전 원상아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 보면 그 충격적 진실과 마주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원상아 중학생 때로 가보겠습니다. 왜 중학생 시절이냐? 이번에 핵심 대사가 나왔기 때문이죠. 박재상이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원상아를 지켜주기로 약속을 했다는 것. 둘이 동갑인지 연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똑같이 둘 다 중학교 1학년 시절이라고 가정해보겠습니다. 박재상은 왜 원상아를 지켜줘야만 했었을까요? 원상아가 어떤 힘든 환경에 놓여있었기 때문이었겠죠. 중학생이 변비나 당뇨로 도움을 요청하지는 않을 겁니다. 중학생의 세계는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어서 친구, 학교, 집 셋 중에 하나의 문제일 텐데 그 중에서도 집, 가정 환경이 문제 였을 겁니다. 돈과 욕망, 그리고 가족을 이야기하는 드라마이기 때문이죠. 추측해보건대 아버지인 원기선 장군이 불행의 씨앗이었을 겁니다. 군대에서는 부하들이 충성할수록 훌륭한 지휘관 소리를 듣지만 집에서도 그러면 복군일 뿐이죠. 뼛속까지 군인 출신 아버지, 가족들에게도 복종과 충성을 강요했을 겁니다. 원상아에게는 매일 밤이 고통이었겠죠. 엄마를 향한 아버지의 폭언과 폭행 소리에 매일 밤 귀를 막아야만 했을 겁니다. 가난이 대물림되듯 불행도 대물림돼서 원상아의 딸 효린이도 지금 그러고 있죠. 부부싸움 소리의 공포감에 이상행동까지 보였었던 효린이입니다. 하지만 효린이는 이내한테 의지하면서 쓰러지지 않고 버티고 있습니다. 엄마인 원상아도 당시 박재상에게 의지했었겠죠. 아버지 운전기사의 아들, 자기 집에 자주 드나들었던 박재상과 어느새 친밀해졌을 것이고 원상아의 고민까지 털어놓는 사이가 됐을 겁니다. 박재상은 원상아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너를 지켜주겠다고 중학교 1학년 바로 그때 처음 약속을 했을 겁니다. 원상아도 그런 박재상에게 의지하고 기대면서 더 나아가서는 사랑과 우정 사이의 미묘한 떨림까지 느꼈겠죠. 여기까지가 중학생 때. 하지만 문제는 원상아의 어머니는 원상아 고등학생 시절에 죽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많은 분들이 문제의 그날 밤 원상아가 스스로 목매달은 엄마의 충격적인 모습을 목격했을 거라고 예상을 하실 테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정신이 헷가닥됐다고 보는 게 상당히 타당하죠. 그런데 그렇다면 끝까지 풀리지 않는 의문점이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렇게 충격적인 어머니의 죽음 장면을 모방해서 사람들을 죽이고 다니는 그런 만렙 미치광이 사이코가 지구상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본 사례도 없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원상아의 고등학생 시절에는 충격적인 반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상아가 어머니를 스스로 죽인 것이죠. 즉 최초의 살인은 자신의 어머니였던 겁니다. 그 방식 그대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 집에는 난초가 있고 난초는 죽은 정령을 만날 수 있게 해줍니다. 또 환각성분까지 있죠. 따라서 시작도 난초, 끝도 난초입니다. 풀어서 써보겠습니다. 상상외로 돌려봅니다. 만약 그날 밤 부부싸움이 유독 심했다면 원상아는 자기 엄마가 아버지 때문에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죽는 게 더 편할 거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럴듯 판단, 잘못된 선택이지만 이 드라마에는 판타지적인 요소가 다소 있기도 합니다. 문 닫고 귀를 막아도 들려오는 소리에 고통스러워하던 원상아는 무언가에 이끌리듯 문 밖으로 나가 난초향을 맡은 후 자기도 모르게 엄마를 편히 잠들 수 있게 해줬을 겁니다. 정확히는 폐렴범죄 살인이지만 원상아는 환각성고 때문에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겠죠. 정신 차려보니 엄마가 죽어있었다,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엄마는 영원히 잠들었지만 자기는 언제든 엄마를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그 집
집에 무수히 많은 푸른 난초가 엄마의 죽은 정령을 항상 불러내 주기 때문이죠. 이후에는 우연찮게 박재상이 달려와서 함께 놀라는 것도 잠시 이내 뒷수습을 해줬을 겁니다. 엄마가 스스로 목매달은 것처럼 현장을 꾸며줬을 겁니다. 지켜주겠다는 약속, 박재상은 원상아에게 그 약속을 지키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도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이내가 CCTV에서 중요한 걸 발견했죠. 진아의 형을 죽인 게 원상아라는 게 밝혀졌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 박재상도 진아 형이 죽은 그 집을 방문했었던 것이 블랙박스에 똑똑히 찍혀 있습니다. 의무고원 시신을 옷장에 매다는 건 여자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죠. 원상아의 살인, 박재상의 뒷수습. 이미 둘은 그 일을 고등학생 때 처음으로 해봤고 지금까지도 함께하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난초양에 취했었던 원상아는 엄마가 죽은 다친 문 안의 그 사건이 자기가 벌인 일이라는 걸 아직까지도 까맣게 모를 겁니다. 그저 무의식에 남아 같은 방식으로 사람들을 계속 죽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죠. 박재상 이후 제일 먼저 달려왔을 간호사 오해석이 해주었던 말. 받아들일 수 없다면 방문을 닫고 그대로 계속 살아가라. 훗날 절대로 압도당하지 마라. 이 장면이 무엇이든 네 삶이 더 중요하다. 어쩌면 오해석은 현장을 보자마자 원상아가 저지른 일인 걸 직감을 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원상아를 충분히 이해하고 또 보호하고 싶어 했던 대사로도 들립니다. 원상아는 사인첩에서 누군가를 전부 오려냈죠.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을 오려냈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지만 반대로 생각해보면 항상 보고 싶고 따로 간직하고 싶은 사람만 오려낼 수도 있습니다. 원상아의 엄마겠죠. 자기가 죽였다는 사실은 까맣게 모른 채 언제든 엄마의 사진을 꺼내보고 난초의 힘으로 정령과도 만날 겁니다. 엄마가 죽은 방식 그대로 살인을 하고 다니는 게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 이런 과거사까지 예상을 해보게 됐습니다. 비록 지금은 히데사이코지만 결국은 원상아도 잘못된 부모의 피해자일 뿐인 거죠. 돈이 많다고 밝고 높은 곳도 아니고 반대로 돈이 없다고 낮고 어두운 곳도 아니다. 이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드라마입니다. 감사합니다.